합성하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왜 남자는 사랑해서 헤어지자고 하는 것일까 라는 주제인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주관적인 의견이란 것을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몇 달 전인가 제 아는 여동생이 뭐 자신의 남자친구를 얘기하면서 상담 아닌 상담을 좀 편하게 했는데 이 주제와 좀 비슷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에게 제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이제 제 의견을 말해줬는데 이렇게 얘기를 딱 끝내고 그 동생이 이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달라 라고 해가지고 찍겠다고도 했는데 제가 좀 미루다 보니까 지금에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이 주제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봤는데 첫 번째, 본인이 정말 힘들고 지친 상황일 때. 힘들고 지친 상황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20대 초반 남성 같은 경우는 뭐 제일 큰 게 이제 군대라든지 뭐 해외 유학 등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1-2년 시간 동안 본인이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자친구가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친구의 행복을 빌어주면서 눈물을 머금고 이별을 구한다든가. 아 근데 모르겠어요. 요새는 이제 뭐 군대도 워낙 뭐 스마트폰도 쓸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옛날만큼은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뭐 이런 상황들을 정리해서 본인이 상황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더 힘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별을 말하는 케이스죠. 또 뭐 집안에 큰일이 있다던가 뭐 갑작스럽게 빚이 생겼다던가 시간적, 금전적으로 힘들어져서 뭐 여자친구 만날 시간도 도저히 안 나고 데이트 비용조차 이제 못 내는 상황이 왔을 때 여자친구에게 이제 미안해서 이별을 구한다거나 또는 뭐 예를 드는 거지만 몸이 정말 아파서 몸이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미처 말할 수 없는 경우라던가 뭐 생각해보면 엄청 경우가 많겠죠. 근데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제일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말을 하지 않고 본인 혼자 속으로 끙끙 앓다가 결정을 내린 다음에 상대방에게 이별을 말하게 되면 상대방은 봉질 수밖에 없어요. 얼탱이가 없는 거죠. 뭐 이건 남자가 그랬건 여자가 그랬건 마찬가지인데 상대방에게 본인의 상황을 말을 하지 않은 채 본인 혼자 끙끙 앓고 속으로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답을 내려서 말하는 경우 이거는 통보입니다. 통보. 이별 통보겠죠. 나는 결정했으니 네가 따라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경우인데 물론 진짜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란 모를까? 이건 약간 이기적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오면 상대방은 얼탱이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남자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잡겠죠.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별을 맞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일단 잡겠죠. 잡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도대체 어떤 일이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본인한테 한번 얘기를 해봐라, 같이 얘기하면서 고민을 좀 해결해보자, 아니면 고민을 해결할 수 없다면 내가 옆에라도 있어 주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헤어질 이유가 없지 않냐, 헤어질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라고 말을 하겠지만 남자는 이미 결정을 내렸기에 결국 그 커플은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헤어지고 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나 뭐 남자분이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본인의 힘든 상황을 혼자 다 끝내버리고 마음 추스리고 잘 지내고 있는 여자친구한테 나 괜찮아졌어 뭐 다시 만나자 사귀자 합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여자분도 뭐 마음이 남아있다면 본인의 자유로 뭐 재회를 선택하겠지만 저는 재회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 사람은 지가 힘들 때 본인을 제일 먼저 버리는 사람이에요. 뭐 똑같은 힘든 상황이 닥쳐왔을 때 뭐 재회를 했어. 재회를 했는데 똑같은 힘든 상황이 닥쳐왔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제일 먼저 본인을 버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에는 재회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자기보호 fit. 나는 나쁜 남자가 아니야. 자, 뭐 두 번째의 경우는 흔히 말하는 쓰레기죠. 뭐 시덥잖은 이유로 헤어지자 하면서 나는 너와 헤어지기 싫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네가 나보다 좀 더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네가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어쩔 수가 없다. 내 상황이 이렇지 않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첫 번째와 다른 이유 뭔지 아시겠죠? 본인의 입으로 직접 말합니다. 본인의 입으로 너를 사랑해서 나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뭐 한마디로 나는 나쁜 남자가 아니다. 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너를 위해서 내가 떠나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의 행복을 빌어주는 착한 남자다. 미친놈이죠. 끝까지 자기 보고 치는 겁니다. 사랑해서 뭐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아니 지가 더 사랑해주고 지가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뭐 별의별 뭐 말 같지도 않죠. 이런 거는 이런 애들 패턴이 좀 비슷합니다. 뭐 사귄 지가 뭐 얼마 안 됐던 뭐 오래 됐던 간에 뭐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이 좀 뜸해진다거나 뭐 나한테 말을 하지 않고 또는 내가 모르는 뭐 술자리가 많아진다거나 비밀이 좀 많아진다거나 숨기는 게 많아진다거나 갑자기 주변에 노는 친구들이 달라졌다거나 뭐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이라서 뭐 연락을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말도 살살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뒤에 본인 생각에 좀 작업이 좀 끝났다 라고 생각이 됐을 때 만나자고 하겠죠. 만나거나 뭐 본인이 할 말이 있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약간 좀 울먹이는 상태로 말을 하겠죠.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내 상황을 뭐라 말을 못하겠는데 내가 지금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 상황이 끝나면 내가 너한테 꼭 어떤 상황인지 말해주겠다. 나는 정말 이게 헤어지기 싫은데 네가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나도 좀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서 우린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뭐 상대방은 얼탱이가 없죠. 얼탱이가 없고 벙지겠죠. 근데 이런 상황이면 상대방도 좀 눈치를 채기 마련이에요. 아, 이 사람 나한테 마음이 떠났구나. 근데 막상 또 말을 막 그렇게 하니까 얼탱이가 없는 거예요. 끝내 헤어지겠지만 이런 경우는 본인이 헤어진 이유를 모릅니다. 친구들이 물어보겠지. 야, 너네 사이 좋다고 왜 헤어졌나? 그럼 또 말하겠죠? 모르겠다. 헤어진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 그냥 뭐 본인이 힘들대. 뭐 힘든 상황이고 언젠가 뭐 말해준대. 근데 뭐 본인은 내랑 헤어지기 싫은데 뭐 자신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 뭐 그런데 내가 어쩌겠냐 하면 친구들 입장에선 난리가 나죠. 아, 새끼 자기 보고 존나 치네. 진짜 지랄 연병을 떨구나. 진짜 착한 남자가 코스프레 오지네 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겠죠. 제 아는 동생들이 두 번째 상황이었어. 두 번째 상황이니까 본인도 빡치고 저도 두 번째 상황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해줬죠. 야, 남자가 자기 보고 치는 거라고. 본인은 나쁜 남자 아니라고. 자기 보고 치는 거라고. 네,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 힘든 상황,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말하는 거는 좀 비슷한데 내용 자체가 아예 다르죠. 근데 뭐 이런 경우 뭐 사귀지도 않고 썸 관계면 좀 괜찮기는 합니다. 뭐 시작을 하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죠. 자, 각설하고 제가 끝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만약에 이별을 선택할 만큼 힘든 상황이 찾아오면 꼭 사랑하는 사람한테 말을 하고 함께 얘기를 해서 한번 좀 고민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본인 혼자 끙끙 앓으면서 막 혼자 고민하고 혼자 아, 안 되겠다 헤어져야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꼭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고민하고 말을 하면서 상황을 헤쳐가시는 게 어떨까. 힘들다고 사랑하는 사람 버리지 말고 꼭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남자건 여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봤는데 요즘 뭐 쇼핑몰도 하고 있고 다른 일들도 하고 있는데 이래저래 바빠가지고 영상을 제가 좀 잘 못 찍었는데 진짜로 이제부터는 꾸준히 컨텐츠도 올리면서 이제 유튜브도 한번 다시 키워나가면서 재밌고 공감되고 알찬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면 여친 생긴다. 감사합니다. 썸이었습니다.